이게 뭐예요? 어메 어메 어메. 맛있어요 아주. 병세야 그만 보거라. 주변 상인들에게 부끄럽구나. 아이고 마님, 지 고생한다고 오늘 킹크랩 어떻게 한번 먹어주려고 여기 데리고 오신 거예요? 그렇죠. 아우 제발 그렇다고 말 좀 해주세요. 미안하지만 아니다. 내가 지난번 경기 지자체 홍보 대결에서 1년치 세경을 전부 꼬라박은 걸 잊은 것 아니겠지? 아니 그것은 지가 하남 대표 모습이니까 어떻게든 좀 잘 해보려고 그러다가 좀 그렇게 된 거지 그게. 아우.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바로 이곳 수산시장에서 일당벌이를 해야 한다. 알았어요. 마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. 수산시장 마님, 사장 마님 어디 계세요? 병세 일하러 왔쇼. 어? 아이고야 이게 다 뭐야 이게. 뭐야 이게 오징어야. 아이, 못생겼다. 나보다 못생긴 것 같다 야. 어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하남 수산물시장 상인회장 박상철입니다. 혹시 오늘 저한테 일 주실 마님이세요? 예, 맞습니다. 여기 수산시장이 어떤 데인지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. 수도권의 최대 화로 유통단지로서 도매 소매를 겸하고 있는 내륙에 있는 아주 특이한 수산시장입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여기 하남에 수산시장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. 저도. 와, 이렇게 크게 있는지 진짜 상당히 큽니다. 예, 네. 남해상의 동해에서 모든 물건이 여기 중간에 집합이 돼서 도매 소매가 다 이루어지는. 파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도매도 나가고. 그렇죠. 소매도 나가고. 그렇죠. 먹을 수도 있고. 예. 우와. 그래서 이렇게 크구나. 예, 시장이죠. 수산 시장에 오셨으니까 일을 한번 해보실까요? 자 가실까요? 아니 오만 인상을 다 쓰고 그러고 오세요. 아이고 안녕하십니까요. 병세라고 합니다요. 이래로 왔다고? 그럼 이거부터 입어야죠. 그게 뭐예요? 앞치마하고 장화. 아 이거 얼른 그럼 갈아입고 다시 올게요. 그래. 짠. 나 한번 잡아봐요. 살아있는 건데 막 만져도 되나? 이것이 뭔 일이야? 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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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메. 에라 없네. 와 이것도 기술이 있는가 본데. 어메 어메 어메. 오 됐다. 무겁다. 우와 우와 우와. 잘했어. 아, 왜 들어가자고. 이걸요? 네 가요. 네. 아 여기다 놓을까요?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. 어떻게 할까요 이제? 야, 칼로 이제 목을 쳐야죠. 목을 어떻게 칠까요? 요렇게 요렇게. 가방을 이게 한 번에 금방에. 한번 해볼게. 자 그럼 지금 한번 해볼게요.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. 네. 여기서 장사 오래 하셨어요? 오래 했죠. 거의 얼마나? 20년? 4월에는 뭐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? 보다리나 쭈꾸미. 사장님 20년 동안 장사하시면서 끝나게 보람된다 뭐 그런 기억 있으세요? 맛있게 먹고 그럴 때가 제일 좋죠. 맛있게 먹었다고 봐세요. 일단 싱싱한 거니까 여기 배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얘를 칼질을 해봤네요. 뭘 해도 하는 편이라. 제가 이렇게 회를 다 떴구만요. 회 잘 썰었으니까 나 이제 손님들. 아니 다 썰었으면 먹어야 다음에 먹고. 알았어요. 너무하네. 너무해. 손님 마님들 여기 회 좀 드세요. 너스비 방금 손질한 회가 맛있어요 아주. 아 일로 와세요. 이거 좀 자시고 가시지. 손님 이거 먹고 우선 4배부터 세워야 되겠다. 새참. 그래 새참 먹을 때가 됐잖요. 새참 좀 묻어 먹으러 가볼까. 이거 뭐 새참을 먹자 그러더니 진수 성찬을 차려놨네 이거. 광어도 있고 방어도 있고. 새조개 아니야 이거? 어머 야야 너 어디 가냐 너. 어머 야 이거 쭈꾸미 이거 이 싱싱한 이놈 또 도망갈라 하나 이거. 뭐 이거야. 내가 어떻게 다 감당을 할지 모르겠지만서도 너무 고마워요. 아이고 미안해. 아오 배 터지게 밥도 먹었으니까 들어가서 힘 좀 써야지. 나도 사람인데. 한번 있어봐.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니까. 으이샤. 예. 이거 내가 죽어야 끝나지. 내가 죽어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. 병세야 오늘 어땠느냐? 아우 뭘 그걸 물어봐요.
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해보니까 와, 어디 멀리 갈 필요가 없네. 가까운 데서도 이렇게 싱싱한 생선들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하남 수산물시장 많이 이용해 주시고 하남시청 유튜브도 좋아요, 구독,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